이순신 장군의 하마비. 이순신 장군이 타던 말인가 봐요. 말에 대한 비석이 있네요. 무덤도 있고. 그 우선 여기로 올라가 봐요. 하마비가 있고, 여기 하마비인가 봐요. 하마비. 월성대는 20m로 올라가라고 월성대가 되고, 여기 하마비예요. 이순신 장군을 태운 말 같아 아마. 요리 쭉 올라가 보면 돼. 저기도 여기서 한번 저쪽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. 밑에 거. 아이고. 이 충무공 유적사 사업 기념비. 거북이가 물 마시라고 돼 있네. 그리고 저쪽에 뭔 사당이 있어요, 여기. 저기 가면 뭐가 있어요. 여기도 길이 있고, 많이 유적지가. 요 밑에는 이제 바다가, 역시 바다 옆에 갯벌이 있고, 저기, 고금도 이충무공 유적 기념비. 연등 5월 초파일이라 바다 위에다가 연등을 다 해놨네. 여기는 이렇게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돼 있는데 다 잠겨 있어요. 이렇게 그 깨끗하게 다 정리가 잘 돼 있네요. 여기 비파나무도 있고, 여기가 충무사 우물, 충무공 산책로. 우물? 응, 이거 우물. 이건 그냥 수도관인 것 같아. 그냥 수도관? 응. 다 잠겨 있어.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되겠어. 네. 저 위에 올라가볼까? 어디? 거기를 한번 가보자.